오늘은 제가 힘을 빼야 성공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힘을 빼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긴장을 풀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힘을 빼야 성공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를 치는 분도 그렇고요. 탁구를 치는 분도 있고 골프 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 때는 잔뜩 힘이 들어가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숙달이 되고 거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지에 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운동에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때그 수술방에 많이 들어갑니다. 수술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수술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같이 이제 수술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데 정말 수술을 오랫동안 하셨던 교수님들은 수술하는 자세에서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잔뜩 긴장이 되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고수들은 항상 힘을 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라는 것이 몸의 힘일 수도 있고 마음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힘을 뺄수 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느긋하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환자분들한테 힘 빼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면 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한다라든가 또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데요. 이것을 시키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분과 하는 분의 차이는 바로 뭐냐?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힘 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예, 컴퓨터도 좀 꺼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좀 저리 멀리 하고, 그리고 정말 조용한 곳에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힘을 쫙 빼고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 그런 분들만이 분명히 훨씬 더, 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운전하느라고 바빠서 기름 들어갈 시간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자기 몸을 하고 힘을 빼면서 좀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항상 하루 24시간 중에 나만의 시간을 꼭 빼셔서 힘을 빼고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키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힘 빼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